기본적인 개념 설명과 그다음 예제들. 알겠어? 요 정도를 넣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 근데 여기가 되게 제일 중요한 거야. 순열조합을 잘 익혀놓고 머릿속에 집어넣어놔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원순열이고 그다음에 같은 거인 순열, 뭐 중복순열, 중복조합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여기 부분이 조금 탄탄하게 될 필요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먼저 시작부터 해볼 테니까 잘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해요. 자, 먼저 8페이지를 딱 펴놔요. 그럼 먼저 경우의 수부터 나와 있지. 여기 봐봐. 자, 일단 우리가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냐면 경우의 수부터 시작해. 경우의 수. 얘들아, 경우의 수가 뭐야? 근데 몇 가지 경우 있어요, 그죠? 그냥 몇 개예요? 세보세요, 이거야. 별거 아니야. 길 가는 할머니한테, 저기요, 주사위 던지면 몇 가지 경우 나와요? 그러면 여섯 가지? 1, 2, 3, 4, 5, 6, 다 알아. 동전 던지면요? 앞면, 뒷면 두 가지? 할머니도 알아. 그치? 다 알아. 근데 이게 어려워.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워. 그럼 왜 어려울까, 얘가? 그치? 그냥 동전 던져요? 주사위 던져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을까? 여러 가지 경우가 얽히고 설켜서 막 나올 거야. 그럼 얽히고 설켜서 나오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를 세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래, 막 빼먹는 것도 나오고 또는 막 겹쳐서 더 세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뭘까? 이런 거야. 잘 들어봐. 내가 지갑에서 선생님이 돈이 얼마인지 지갑을 딱 꺼내서 돈이 내가 얼마인지 한번 세보려 그래. 딱 지갑을 봤더니 말이야. 아이고, 만 원짜리가 세 장 들어있어. 그 다음, 아이고, 5천 원짜리가 두 장 들어있어. 아이고, 천 원짜리가 세 장 들어있어. 그러면 선생님 주머니 속엔 돈이 얼마 들어있는 거지? 얼마 있냐면, 3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써보고 가자. 여기 계산되면 얼마 나와, 이게? 3만 원. 그 다음에 계산하면 얼마 나와? 만 원. 그럼 얼마 나와? 3,000원. 그래서 쌤 지갑에 돈 얼마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43,000원 있어.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자, 누구나 지갑에다가 야, 돈 얼마 있어?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돈을 세. 어떤 바보가 너 돈 얼마 있니? 그랬더니 나 잠깐만 이거 딱 걸었더니 만원, 5,000원, 15,000원, 1,000원, 16,000원, 1,000원, 17,000원, 만원, 20,000원 이렇게 세는 애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그렇게 세면 또 어떻게 돼? 헷갈려. 그래서 틀리기도 해. 그게 문제야. 다시 말하면 여기 봐. 우리 경우의 수 순열조합 문제에서 그리고 또 확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비슷한 것들끼리 뭘 하는 작업? 분류하는 작업. 분류. 알겠어? 분류. 이해가나요? 분류.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해가니? 뭐가 가장 중요해? 분류. 비슷한 것들끼리 분류. 정말 내 말 맞나 틀리나 봐봐. 오늘 이제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나가면서 정말 뻥 안 치고 우리가 여기서 어려운 기출까지 다 풀 거거든? 그 기출을 푸는 과정에서 내가 이거야. 야, 선생님, 야, 뭐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니네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분류요? 그러면 돼. 그럼 다 맞아. 알았어? 확률 문제 어떻게 풀어? 분류하면 돼요. 경우의 수 문제 어떻게? 분류하면 돼요. 알겠어? 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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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이해 가시나요? 이게 그냥 끝이야. 끝, 끝. 됐니? 그래서! 자, 교재 봐봐요. 먼저. 1. 사건의 경우의 수에서 사건이 뭐 이런 거고 경우의 수가 이런 거예요.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그 밑에 보니까 어때? 필기공원이 박스가 하나 딱 보이시죠? 거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 뭐라고 쓰면 봐봐. 순열 조합 그 다음에 그 뒤에 확률 문제를 풀 건데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그렇지, 분류다. 이해 가시나요? 네, 분류다. 요거 시뻘겋게 크게 하나 거기다 써놓을까요? 네, 쓰세요. 어머나! 쓰세요. 이렇게 중요한 게 나오면 이렇게 소리를 지를게요. 알겠어요? 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보이지만 엄청 재밌어요. 알았죠? 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써주세요. 어머,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쓰세요. 쓰세요. 순열조합 확률은 뭐예요? 분류 잘하면 돼요. 분류. 알겠어? 네, 분류 잘하면 된다. 크게 딱 써놔. 이게 하이라이트야. 알았지? 분류를 잘하자.